단어로 보는 올해의 결의말 소식, 결의말 소식통입니다. 사업회는 2023년부터 결의말 큰사전의 편찬 성과와 남북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언어 문화와 남북 교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결의말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회는 두 번의 정규 강좌와 한 번의 특별 강좌가 포함된 2024 결의말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1년 동안 총 220여 명의 수강생과 함께했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열린 봄학기 정규 강좌와 9월부터 11월까지 열린 가을학기 정규 강좌는 각급 학교와 유관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남북 언어와 남북 교류를 주제로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번 정규 강좌에는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동국대학교와 북미지역대학, 한국수출입은행, 안국포럼, 고리출판사 등 총 7곳이 참여하여 남북 언어문화와 남북교류에 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5일과 10일에는 2024 결의말 문화학교 여름학기 특별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한 4개 강좌, 미래의 사전을 읽다, 영화로 알아보는 결의말 큰사전, 남녘에서 북녘말로 살아가기, 결의말 큰사전과 사회문화교류를 개설해 수강을 원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별 강좌에는 총 52명의 수강생이 참여해 남북 언어통합과 결의말 큰사전 편찬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의말 큰사전 홈페이지에서 결의말 문화학교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학교 동아리, 교과 수업, 평화 통일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남북 언어 문화 학습 자료를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회는 지난 2022년부터 매년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결의말 큰사전을 편찬하는 데 학술적 자문을 구하고 임직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학술 연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에는 남호성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를 초청해 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최소한의 수학이라는 주제로 제6회 학술연찬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적 언어지능연구소 헤스킨스에서 미 정부 산하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는 남호성 교수는 연찬회에서 인공지능 이해의 기본이 되는 수학적 개념인 벡터와 행렬, 함수를 설명하며 챗GPT, STT와 TTS,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 등 최근 인공지능 동향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아울러 언어공학자로서 인공지능 시대 인문학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을 갖추고 수학적으로 사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6월 4일에는 장경식 한국백과사전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인공지능 시대의 결의말 큰사전을 주제로 제7회 연찬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사전학회 창립회원이자 한국브리테니커 회사 편집책임자와 대표를 지낸 장경식 대표는 담론의 구성체로서 사전의 본질을 고찰하고 대형 포털과 검색 플랫폼, 위키백과 같은 유사사전의 출현과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새로운 사전 편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결의말 큰사전의 정체성을 남북통일이라는 담론을 전제로 한 미래 규범이 적용된 사전이라고 설명하면서 개발 준비 중인 전자사전에도 결의말 큰사전만이 가지고 있는 담론을 거시구조와 미시구조로 구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제작된 결의말 TV 영상 콘텐츠 전국 결의말나들이는 지역을 직접 찾아 지역민과 소통하고 남북 및 해외 지역의 결의말을 집대성하는 결의말 큰사전의 편찬 사업을 알리는 행사인데요. 부산, 전주, 청주, 제주, 강원에 이어 올해는 서울에서 두 차례 시민들과 결의말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사업회는 지난 7월 9일 전국 결의말나들이 서울편 말들의 서울 소풍 첫 번째 행사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6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 사투리를 주제로 허희 문학평론가가 진행을 맡고 방언정담의 저자 한성우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와
권혜진 사업회 선임 편찬원이 이야기 손님으로 출연해 서울말의 개념과 특징, 중부박원의 조사, 수집, 연구, 그리고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김재하 배우와 지윤성 배우가 출연해 책 방언정담을 낭독하고 하모니시스트 모니카 제이가 서울을 주제로 한 노래 세 곡을 하모니카로 연주하며 무대를 풍성하게 꾸며주었습니다. 이어 한글 주간인 10월 5일에는 10월 10일에 열리는 제5회 유네스코 결의말 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최 소식을 알리는 사전 행사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독립서점 자작나무 책방에서 말들의 서울 소풍 두 번째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허희 문학평론가가 진행을 맡고 국제학술포럼의 발제자로 참여한 바 있는 경상도 출신의 안상학 시인, 전라도 출신의 이대음 시인이 함께했고 충청도 출신의 송진권 시인이 출연해 지역어로 창작한 시를 직접 낭송하면서 토착어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일과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어를 보존하는 일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린 크로스오버 소프라노가 김소월 시인의 시로 만든 가곡 산유화와 함께 가곡 나무,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불러 토착어로 문학하기 행사에 의미를 더해주었습니다. 전국 결의말라들이 행사 영상은 결의말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회는 지난 10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제5회 유네스코 결의말 큰사전 국제학술포럼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개최했습니다. 모순영 사업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민현식 사업회 이사장의 개회사와 한경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미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의 축사로 포럼의 막을 올렸습니다. 10월 10일 첫째 마당 전자사전을 통한 토착어의 보존과 계승에서는 유현경 연세대학교 교수, 최경봉 원광대학교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전자 결의말 큰사전의 구조와 편찬 방향, 외국의 전자사전 사례 연구와 한국의 전자 국어사전의 양상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토착어의 기록 매체로서 전자 결의말 큰사전의 편찬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1일 둘째 마당 남북 해외 결의말 문학과 토착어에서는 박덕규 단국대학교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북한 문학과 지역어, 그리고 충청도 토박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중국 조선족, 제1동포 문학과 토착어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토착어로 문학하기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충청도 토박이,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중국 조선족 동포 시인이 토착어로 창작한 시 낭송 영상을 함께 보며 토착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 토착어 10년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한 유네스코 결의말 큰사전 국제학술포럼. 이번 포럼의 현장 영상과 토착어로 문학하기 낭송 영상은 유튜브 채널 결의말TV를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단어로 보는 결의말 소식. 올 한해 결의말TV를 통해 다양한 결의말 컨텐츠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1년 동안 애청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결의말 큰사전이 만드는 결의말TV 많이 기대해주세요.